정씨가 빡쳐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타까리 하려고 내려간 적 있었어. 뭐지? 정현준 맞아? 내가 아는 친구? 현준이 친구예요? 정현준 맞아요. 유튜브 보셨나 보네. 혹시라도 이 영상 보면은 여기 연락줘, 여기 카톡으로. 여보세요? 나 성준이야. 아니, 그러니까 성준아. 내 머릿속에서 성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없어. 그래, 없겠지. 그럼 끝이야? 없겠지. 아니, 그러니까 확실히 맞긴 맞아. 그러니까 성준아. 나는 너가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난다고? 그러니까 너는 근데 나한테 친구래. 기억을 하래. 울지 말고 잘 들어. 다시 얘기해 줄게. 나는 너 따위 이름 자체, 존재 자체도 모르겠어, 누군지도. 근데 너는 나를 기억을 해. 근데 내가 너한테 그래서 물어. 어떤 뭐 친구라는 거를 좀 인증을 좀 해달라고. 근데 기억을 하래. 내가 어떻게 해야 기억하지. 될까? 그러면은 뭐 인증을 못하니까 기억을 해야지. 뭐라고? 그러니까 지금도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기억을 하래. 기억이 없는데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, 성준아.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지, 그러면. 다시 내가 설명해줄게. 잘 들어. 나는 몰라. 네가 존재 자체를 모르겠으니 너는 나를 기억을 해, 그치? 그렇지. 그러면 기억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내가. 그거니까 네가 얘기를 해줘봐야겠지. 우리 저 우리? 복개천에서 그래도 같이 있고. 거기서는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입혔을 거야. 그러면 이제 좀 좁아지겠지? 뭐가 좁아져? 언제 그 정도면 좀 좁아지지 않나? 이게 무슨 좆뽑는 소리야? 거기 여러 학생들이 같이 애를 폈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거야, 네가? 그럼 거기서 뭐 같이 있었고 같은 반이었고. 같은 반이었어? 응, 당연하지. 같은 반인데. 같은 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나? 어 그리고 너랑 똑같은 이름의 현준이가 있었고. 근데 가야 그건 기억이 나. 김현준이었지. 그렇지. 김현준이도 똑같이 있었고, 그리고 수빈이도 있었고. 그 새끼는 기억나. 그 새끼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났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죽었어? 그리고 너 말해, 말해.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, 을지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 난도. 내가 사고 났을 때 왔었다고? 그럼. 내가 그때 사고를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알잖아. 만약에 왔더라면은. 너 사고를 수길이랑 당해가지고 내가 갔었지. 거기 왔던 아이들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. 만날 수밖에 없지. 너무 좀 내가 사고를 좀 심하게 나가지고. 그때 네가 좀 사고 심하게 당해서 좀 왔다 갔다 했지. 근데 좀말좀 빨리 좀 해. 아니, 그러니까 친구는 맞는 거야?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얘는 뭔가 알고는 있어, 확실하게. 그럼 맞으면 뭐 아나 보네. 그거 말고 또뭐 없어? 또? 아니, 그러니까 네가 물어봐봐. 그러니까 너 백기훈 알겠지, 그러면? 우리 같은 반이었으니까. 백기훈 내가 몰라, 알지? 백기훈이 어때? 어땠어? 키가 컸어, 작았어? 컸지, 새끼 맞네. 시커멓지. 나는 그런 애들 기억보다 네가 기억에 남으니까. 그러면 뭐 나의 어떤 그 저기 정의로웠던 미담 알고 있으면 하나 풀어봐. 미담? 내가 기억한 미담은 뭐였더라? 그 최승묵이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거 좀 얘기해봐. 최승묵이라고. 그 애가 이제 2부, 우리 때는 2부가 있었어. 1부, 2부. 근데 2부애한테 쳐맞아가지고 정씨가 빡쳐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타까리 하려고 내려간 적 있었어. 그때 이제 뭐 옆에서 붙잡고 따라 내려갔는데, 그 2부 좀 먹었던 애가 널 보고 존나 쫄아가지고 이제 그런 좀 가오를 숙인 적 있었지. 이 새끼 확실히 기억하고 있네. 난 기억하지. 하여튼 저기 그 너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지내? 나야 일 잘하면 돼, 지내지. 뭐 하고 지내니까. 그러니까 뭐 무슨 일 하는데? 그냥 전기해. 전기공사.
뭐 피카츄야? 뭐라는 거야? 안 들려. 피카츄냐고. 피카츄? 어. 그 뭐요? 씨발 피카츄네. 그저 뭐 결혼은 했어? 아, 결혼했지. 아, 결혼했어? 그럼 결혼했지. 씨 안 해? 하긴 그 저기 애는 있어? 애 딸 있지. 아이고. 어 좀 저기 그 당시에 뭐 같은 말 하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락들은 하고 있나? 하구들 연락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? 너도 저기 다 저기 그 혼자야? 너랑 똑같지 뭐. 네가 나를 알아? 알지. 너도 혼자야? 그 저기 그 성준아. 어 말해. 어, 이제 꺼져. 그래. 불륜은 걸지 마. 자주 어. 올게. 그린 이거님 별풍선 500개. 뭐야? 호. 여러 가지 있어요, 여러 가지. 뭐야? 이거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. 우와! 아따 이게 뭔 일이래?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유리장? 아유. 유리장? 하트하트? 나 아는 사람인가? 팬이겠지 너 좋아하는 거. 아유 고맙습니다. 보고 싶었죠 왓짱 유리 보려고 아프리카 TV도 깔고. 야 뭐야 나 아는 사람이야 이거 이 정도면. 아 그런가? 누구야? 아까 전에 나 아는 사람 들어오고 이제 유리 아는 사람 들어온 거야? 언니 누구야? 지희. 아 희절 아는? 어. 어 진짜? 아 반갑습니다. 제가 이 사람 그 마누라 아니 저기 그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. 근데 1500개 샀어? 아까 그 새끼 그 나 동창이라고 했던 저 10개 샀지. 이게 나 아는 새끼라고 겨드러운 새끼들은 보통 한 개, 열 개. 어. 근데 이러니까 X 같은 거야. 이 친구 나한테 친구라고 하면서. 뭐야?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. 뭐야? 진짜 뭐야? 그린님거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. 얘 미친년 아니야 얘? 그만 써. 친구 하나 친구 하고 싶은 대로 너 네가 친구의 그 권리를 네가 침해하지 마. 씨. 그 친구분 아니. 저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.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내가 막 그랬거든. 나 그냥 아프리카 방송 보지 말라고 막. 야, 지희야 그만 써. 보고 싶은데 얼굴 까먹을까 봐 들어왔어. 잠깐만 있어봐. 나 아까 그 성준인가 뭔가 전화. 그린잉거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. 아유 뭘 그 저기 혹시 로또 맞으셨나요? 안 받네 전화를. 들어와서 좀 쏘라고. 아, 이거 보라고. 첫 전화보네. 전화봐 안 받아?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. 다음에 뭐 저기 놀러와. 아 놀러 한번 오세요. 집으로 놀러와 지희야 그냥. 집으로 놀러와서 나랑 한잔하자. 또 그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내꺼 체육복 가지고 와라 정씨.